역도는 식물은 자라는데 어디서 자란다? 더럽고 진흙의 호수의 바닥에서 자라죠. 샘의 바닥에서. 하지만 뭐에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잎사귀는 항상 깨끗하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뭐 할 때마다? 가장 작은 입자, 먼지 입자가 뭐 할 때마다? 이 식물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것은 즉시 잎사귀를 흔들죠. 또 무슨 소리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먼지 입자를 이끄는 거죠. 어디로 이끌어? 하나의 특정한 장소로 이끌죠. 아, 빗방울 뭐 하는 거? 잎사귀에 떨어진 빗방울이 보내어지죠. 뭐로 보내어져? 그 같은 장소로 보내어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먼지를 씻어내는 거죠. 이런 속성, 어떤 속성? 연구의 속성에 이끈 거야. 연구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도록 이끌었어. 뭘 만들도록? 새로운 집의 페인트를 만들도록 이끌었던 거죠. 이게 핵심이네. 네. 연구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연구하기 시작했죠. 뭘, 뭐에 대해서? 어바웃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페인트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뭐 하는 페인트? 깨끗하게 빗물에서 씻기는 페인트를 네, 연구 개발 연구인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모양 같은 방식으로. 연꽃 잎사귀가 네, 씻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죠. 네, 뭐의 결과? 이런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의 결과 한 독일 회사가 만들어냈는데 네, 주택용 이제 페인트 만들어낸 거죠.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 제품은 심지어 오게 되는데 뭐와 함께 오게 돼? 개런티. 보장과 함께 오게 되죠. 어떤 보장? 그것이 깨끗함을 유지할 거란 보장이죠. 얼마 동안? 5년 동안. 뭐 없이? 세제라든지 또는? 네, 모래 분사 해체 없이.